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일단은 이거 잠깐만 내려놓을게요. 너무 방해돼가지고. 네, 오늘의 먹방은 마크 정식을 준비했는데요. 마크 정식이 뭔가 했어요. 그래서 다들 마크 정식 이렇게 원하신다고 요즘에 또 유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했어요. 저는 뭐 마인크래프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편의점의 음식들을 섞어가지고 먹는, 약간 옛날로 치면은, 예전으로 치면은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던 게 그 짜파구리. 네, 짜파구리. 예, 네, 약간 그런, 섞어먹는 약간 그런 편의점 음식의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물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준비물은 제가 여기다가도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스파게티 컵라면. 스파게티 컵라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떡볶이. 자이언트 떡볶이. 그리고 스트링 치즈. 그리고 라면 속 치즈. 그리고 이거 프랑크 소세지, 이렇게 핫바 같은 거죠. 이거랑, 그리고 제가 이것만 먹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티라미슈, 그냥 후식으로 먹을 만한 이런 조각 케이크 하나랑요. 조각 케이크 하나랑, 그리고 이제 또 CU에서 이렇게 도시락 하나 샀어요. 네, 도시락 하나 구입하고요. 그리고 또 후식으로 먹을, 이렇게 샜나봐. 이거 묻네. 그리고 이렇게 요거 짜먹는 것도 후식으로 좀 먹으려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게 전자레인지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엌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저기 뒤에다가 보이게끔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리는요, 물이 끓는 소리고요. 아무튼 일단 좀 뜯어봅시다. 먹을 때 리얼 사운드로 저기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레시피를 몰라가지고요. 우리 나빠김씨님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레시피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볼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런 음식인데, 뭐 이런 준비물들, 처음에는 떡부터, 요 자이언트부터. 근데 이거 왜 면이 있는 거지? 나 면 없는데? 11개 감사합니다. 우리 라마님 100개 감사합니다. 혹시 조끼 있으면 입고 하면 딱인데. 유튜브 친구들 아프리카로 놀러와요. 물결표 100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아래 왜 면이 있는 거지? 떡볶이가 떨어져서 라볶이로 사왔다네요 라고 이렇게 블로그 어떤 분께서 이렇게 남기셨네요? 그러면은 떡을 일단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 면이 아니고 라볶이로 구입하셨대. 이게 라볶이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떡을. 왜 이렇게 밝은 거지? 조명을 줄였는데도 왜 이렇게 밝지? 아무튼 떡을 이렇게 넣습니다. 떡을 넣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부어요. 가성비가, 그니까요. 편의점에서 샀는데 그렇게 크게 얼마 안 나왔어요. 연사찌님 안녕하세요. 제가 한 번쯤은 너무 제가 댓글들에 있는 음식들만 해가지고 한 번쯤은 반항하고자 오늘 다른 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뭔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뭔가 너무 막 이렇게 댓글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반항 한번 장난스럽게 한번 해보려고. 예. 네. 아무튼 이렇게 소스를 붓습니다. 붓은 다음에 물을 넣자. 물 다 끓었고요. 안경님 안녕하세요. 물을 넣은 다음에 덮어놓고, 그 다음 뭐지? 이 사람은 라볶이로 한 거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파게티를 여기다가. 네, 저 올해 23이에요 면을. 잠깐만. 나 후레이크 안 넣었네. 건더기를 안 넣었네요.
요즘에 틀었던 노래예요. 제목은요, 프리티 걸이에요. 프리티 걸. 프리티 걸. 비주얼이 완전 깡패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물론 과정이지만 요렇게. 아 이거 물 붓는 아 저기 화장실 있지. 아 귀찮아가지고는 이렇게 물을 부은 다음에 면이 다 되면 에잉? 어 면이 다 되면 소스 붓고서 섞어. 그리고 이걸 여기 위에 올려놔. 그쵸? 소스를 넣고 그리고 이렇게. 어 그럼 이게 물이 되는 동안에 우리 소세지 한번 좀 자를까요? 칼도 준비했어요. 어 이렇게 해서 오오 이렇게. 어 괜찮네. 뭔가 좀 어 신기하네. 잠시만요. 이거 좀 방해 되니까 이걸 좀 뒤에 놓고. 어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하루 동안 아무도 못 먹었어. 말주 딸기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11개 고마워요 딸기님. 한이야 축이 칼질 움짤 준비. 한이야 푸슉푸슉. 근데 여러분들 뭔가 노래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틀어놓으니까 조금 뭔가 좀 그렇죠. 이럴 때는 11 할아버지 12개월. 아 이거를 한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손 아까 전에 닦았어요 여러분들. 깨끗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마가 따로 없어가지고요. 자 요거를 일단 빼야겠지? 빼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먹는 거니까. 가자마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핫! 구금 좀 바꿔라. 3년째 그 구금에서 변화가 없냐. 어 뽑혔어요? 어 뽑혔고요. 자 도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먹방에 전에 손도 빡빡 닦고 그것도 저기 뭐야 여기 상도 빡빡 닦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 조심. 이렇게 띵. 무서워. 잠깐만 이거 마지막 부분. 아 이건 좀 두껍게 먹읍시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뭔가 좀 볼품 없긴 해요. My string cheese. 스트링 치즈도. 너무 두껍다고요? 공간이 없어. 말주 달기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원래 공간 좀 아 위에 있구나. 아 11개 감사합니다. 사주라는 거 보니까 엄마한테 과일 깎아달라고 투정 부릴만 했네. 어, 자 뜯어줘. 어? 왜 이러지? 어, 나 오늘 인내심 테스트 하네, 이것들이? 어, 됐다. 이렇게 뜯어놔 주고요. 그 다음에, 다 됐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어, 면 다 됐다. 면 다 됐어요. 면 다 됐고, 오 요즘에 스파게티 요렇구나. 언제부터 이랬지? 요거랑 이것도 다 됐나 한번 볼게요. 이건 물 버리는 거 아니죠? 이건 버리 맞아 물 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물 좀 버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소스를 섞어주는 거죠. 그쵸? 면을 여기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섞어주는 거야. 아, 떡볶이 전자레인지 돌려요? 아, 네. 엄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아, 죄송해요. 예, 너무 어리버리하죠? 예, 아니, 저거 터질까봐서. 예, 그리고, 뭐지? 말주달기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아, 이걸 이제 올리면 되는 거지. 아, 11개 감사합니다. 뚜끈뚜끈 어떤 맛일까? 궁금해요. 왠지 저번 전투식량 때의 어리버리함이 느껴진다. 오메요 우리 유구 유구리린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통큰팬가입 어서오세요. 안녕 반가워요.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햄을 올린 다음에 치즈 찢어가지고 전자레인지 한번 더 돌리면 끝. 그쵸. 오케이. 강 나오네. 어렵지 않은 것 같아. 햄하고 치즈하고 전자레인지 돌려야지. 떡볶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방부제 뺐어요. 자, 예, 방부제 뺐어요. 네.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면을 올려줍니다. 요 스파게티 면. 떡이 익었냐고요? 그거 어차피 전자레인지 한 번 더 돌려야 돼요. 어느 정도 익긴 익었어요. 어차피 전자레인지를 한 번 더 돌려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부었어요. 구운 다음에 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에? 아니 아니 아직 아니야. 그다음 소스 안 넣었잖아 얘들아. 끝까지 보라규. 근데 그걸로 끼니가 되냐? 이따 롤하다가 롯데리아 시킬 각인데. 내 예상에 유튜브 친구들 몇 분 몇 초 먹방 시작 이거 베스트 댓글 올라온다. 약간 과정이 조금 서툴어도 슈즈고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대참사. 아, 매우. 자,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주고요. 여기 위에 치즈도 아, 또 맛있으면 됐지. 아, 참. 맛있으면 됐지. 어차피 배에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배 올려놓고. 그 다음에. 슈도비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위에다가. 형들, 근데 저 사진에는 물이 안 보이는데 슈기 거는 물이 왜 많아? 잠깐만. 근데 사진 보니까 햄을 되게 잘게 썰었다. 근데 나 너무 두꺼운데? 에이, 몰라. 슈즈고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스파게티물 다 넣은 키우키우.
자, 이렇게 넣고요. 이래서 내가 요리 먹방을 안 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요리 먹방을 안 하는 거라규. 스파게티 물 버렸어요, 형님들. 자, 그 다음에 치즈. 아니야, 근데 이게 음식 자체가 맛있는 거여가지고요 망할 수가 없어. 망할 수가 없어. 말주달기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1600999의 9. 예? 그게 뭐예요? 먹다가 맛없으면 놔주세. 강제 바꿔 휴기 정식으로 있나. 요렇게 맞죠? 어? 비슷해! 그리고 이거 전자레인지 몇 분 돌리지? 몇 분 돌리라는 거는 안 나와 있네요. 감으로 잡았을 때 한 1분. 풍선 11개 감사합니다. 누렁아 먹자 월월. 1분 30초? 님들, 이거 뚜껑 덮어요? 덮지 마. 이거 뚜껑 덮어요? 어떡하지? 아, 죄송해요. 덮지 마요. 알겠어요. 슈도비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방 BJ 3년차 슈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말주다기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지금 전자레인지에서 슈기야 담엔 베이컨 계란말이 만들어 먹자. 재밌겠다. 왠지 슈기가 5분 뒤에는 오른쪽에 도시락만 먹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당. 이응 시옷 이응. 슈기위 가다마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조회수 3만 달이 예상한다. 방금 그 소리 안 돼? 밖에서 나는 소린가? 방금 쥐박 예 소리 나가지고 깜짝 놀랐네. 말주달기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11개 고마워요. 저기요, 여기 계산해주세요. 네? 아, 왜 이렇게 1분 30초가 왜 이렇게 길어. 아씨, 먹어보고 싶다고. 으아! 어? 피자 치즈 안 녹았어. 피자 치즈 안 녹았어요. 아, 배고파. 뭐야, 1분 30초 돌리려 했잖아요. 1분 30초 돌렸는데 피자 치즈 안 녹아가지고 지금 30초 더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걸 먹고서 양이 부족하게 싶으면 이거 바로 전자레인지 더
해가지고 이것도 뭐야지? 윙베리 ZZZZ님 별풍선 어우리 22개 감사합니다. 평가해 보소시고요. 아 요거는 위험하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윤! 다 됐다! 아 뜨거워! 자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비주얼을 2분 더 돌리라고요? 어,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국물이 근데 왜 이렇게 많지? 저 스파게티 면 다 물 다 버렸거든요? 나 뭐 틀리게 한 거 있나? 한강수 정식이라뇨. 자, 일단 비주얼은 어, 뜨거워가지고 가까이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확대해가지고 보세요. 자, 이렇게. 아, 힘들어. 아, 떡볶이 물을, 떡볶이 물을 왜 버려? 바보냐? 말주달기님 별풍선 11개 저요? 감사합니다. 어? 아니, 아니, 물 졸았어요. 물 졸아들었어. 이거 섞으니까 물 졸아들었어. 어 위에 오늘 메뉴 엽기 떡볶이에 치즈 추가임. 비주얼만 보면 진짜 엽떡 같긴 하다. 리을 이응 루다가. 어 약간 그렇네요. 햄에다가 치즈 넣고 이런 거 보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리얼 마이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요. 냄새는 뭔가 새콤달콤한 떡볶이 소스 냄새가 좀 나는데요. 아 스파게티 때문에 그렇구나. 겨울에 아우 치즈 때문에 치즈를 마구마구 넣었더니 이게 마구마구 늘어나서. 아니요 에어컨 안 틀었어요. 창문 열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해물 또 올려야겠죠. 해물 또 올린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단맛 날 것 같아. 주달기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축이야 오늘 컨셉 PX냐? 완전 반지! 이게 맛이 어떻냐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진짜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개맛있는데? 여기다가 햄 올리고요. 햄, 떡, 떡 그리고 치즈가 곁들여져 있는 요 완전 맛있는데요? 전혀 안 맵고요. 뭔가 매콤한 느낌만 드는데 막 전혀 막 안 맵고 그리고 일단은 스파게티 면이 맛이 나는데 뭔가 매콤한 엽떡 스파게티 느낌? 그리고 뭔가 제가 햄을 조금 두껍게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 저, 예, 앉아서 먹을게요. 예. 아, 서 있었어요. 약간 굽어서 앉아 있었어요. 아, 여기 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뭔가 소시지 맛 더 강하게 나고 좋은데? 아, 같이 안 집어지네요? 진짜 맛있어. 애강님 어서오세요. 근데 문 닫을게요. 밖에 잡음이 좀 심한가 봐.
에어컨도 잡음 심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먹방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잡아놓자. 내 앞접시. 맛있는데? 이거 좀 이렇게 가까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먹고서 뭔가 좀 부족하다면 도시락 바로 전자레인지 돌리고. 잠깐만, 나 오늘 왜 이렇게 팔뚝 두꺼워 보이지? 나 오늘 왜 이러지? 소시지 없이 먹어보라고요? 근데 이게 치즈가 있으면은 맛있는데 늘어나서 너무 불편해. 뭔지 알죠? 엽떡 같은 경우도 추가하거나 이러면은 맛있거든요? 치즈는 맛있거든. 근데 이거 젓가락에 자꾸 달라붙어서 짜증나는 거야, 이제. 아우, 소스가 코에 들어갔어요. 맛없어 보인다고요? 진짜 맛없어 보여? 저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참신한 맛이에요. 여태 먹어보지 못한 맛? 근데 국물이 많아. 근데 저는 국물이 막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싱거워서. 원래 원조대로라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녹화 중이에요. 설구동 용느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축이야 척기야? 척기예요. 칼로리가 총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는 아니고요. 예. 스파게티 칼로리는요. 480칼로리 플러스, 여러분 더 해주세요. 480 플러스, 요게 665 칼로리, 플러스, 치즈, 스트링 치즈. 스트링 치즈 70 칼로리 플러스, 요거, 라면 치즈. 요거, 60 칼로리 플러스, 그 다음에, 뭐지? 또, 햄 넣었잖아, 햄. 햄. 항상 친구들이랑 있을 때 되게 이러는데. 햄은 칼로리 몇이지? 햄 내 거 버렸나봐. 왜 종이가 없지? 아 여깄다 여깄다. 플러스 햄 85칼로리 총 몇이에요? 위경 965 김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게 마크 정식임. 네! 이거 마크 정식이에요. 우리 의경님 어제 열렬팬도 들어오시고 우리 식사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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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1360칼로리라고요? 아 진짜? 총 1360칼로리? 아 지금 녹화 중이어가지고요. 근데 햄이랑 먹었을 때 더 맛이 빛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 집에서 해먹으시려면은요 이거 프랑크 소세지 있잖아요 핫바 이거 두 개 사세요. 두 개. 뭔가 햄이랑 먹으니까 햄이 완전 KD했는데? 이거 총 해서 얼마나 왔지? 이게 CU를 제가 두 군데에 갔다 왔어요. 맨날 먹방할 때 한 척키 두시면은 빈혈이나 아침이나 낮에 돌아다니고 하실 때 어지럽거나 현기증 안 나시나요? 저는 저녁까지 한 끼는 못 참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된 먹는 거를 이렇게 먹방에서 먹는 거지. 제가 거의 한 1시쯤 일어나거든요. 12시 1시 이때 있나요? 일어나가지고 빈둥빈둥 대고 하다가 뭐 일 있으면은 뭐 일 보러 나가고 하는데 먹방하기 전까지 운동할 때가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그 공허함 때문에. 근데
뭐 바나나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니 편의점이 아니라 카페 같은 데에 파는 뭐 파니니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1.5끼 정도 먹는다 이 얘기죠. 맨날 매운 음식 먹는 어르신인데 이거 하나도 안 매운데요? 뭔가 여기 안에 들어간 면이 불닭볶음 면이면 핵 매웠을 것 같은데 스파게티 면에도 하나도 안 매워요. 치즈도 많이 들어가서. 마이크 가까이서 먹어드리려고. 이 정도도 크지 않나? 더 크게 완전 ASMR 마냥? 이거를 좀 식으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들고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 더워. 네, 스파게티 소스 넣었어요. 스파게티 소스, 그러니까 스파게티 안에 들어있는 거 그냥 스파게티 자체랑 이거 자이언트 떡볶이 자체랑 넣었어요. 가까이서? 아, 햄 다 먹었어. 아, 있구나, 아직. 이렇게. 짜잔, 아미. 딱 썸네일 각. 이렇게. 햄이 안 집히네요? 이렇게. 저도 처음에 마크 정식이 왜 마크 정식인가 했거든요? 마인크래프트 정식인가? 했는데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마크 정식이래요. 죄송해요. 후 불다가 소스가 튀어가지고. 아이고.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덜어먹어야겠다. 이게 국물이 조금 더 없으면 뭔가 진짜 약간 좀 엽기 떡볶이랑 얼추 비슷할 것 같기는 하다. 면이 그냥 스파게티 컵라면 하나 넣었어요. 예. 맛이 거의 막 먹어보지 않은 맛인데 여러분들 다들 스파게티 컵라면 그리고 자이언트 떡볶이 이거 드셔보셨잖아요. 그 섞은 맛이거든요. 근데 섞은 맛인데 꼭 둘이 섞게끔 만들어진 낮게 같다고 해야 되나? 되게 잘 어울려요. 처음부터 마치 이런 맛이었던 것 마냥. 또 만들어 보고 싶은 맛이에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이게 이런 거에 너무 서툴러가지고. 아, 뜨거워. 오늘 먹방 좀 되게 불편하죠? 되게 막 어리버리하고, 막 답답하고. 슈도피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박세근 마크 팬이 마크 검색하면 마인크래프트만 나와서 마크를 알리자 하고 팬이 자기만의 레시피를 공개한 거임. 갓세븐이 뭐야? 세븐일레븐? 아 보이글 아 가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천천히 먹어요. 급해 보임. 네. 저 굉장히 천천히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 죄송해요. 아니요 그 아니고. 아니 능력이 아니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 그래. 아, 잘 몰라가지고. 제가 TV랑
TV도 안 보고 살고 이래서요. 죄송해요. 아니 이거 이제 유튜브로 보실 분들 중에 만약에 제가 내일 만약에 내일에 제가 내일 엄청 좋아하거든요. 내일 밴드 있잖아요. 내일을 엄청 좋아하는데 어떤 먹방 BJ가 내일의 팬이 만든 그런 거야. 그래서 내일이 뭐야? 라고 하면은 응? 내일을 몰라? 약간 이럴 것 같아. 아! 아주 나이스! 빰빰빠밤 빰빰빰. 아! 그 노래가 갓세븐 노래예요?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나 막 가끔 먹방 끝날 때 막 아주 나이스! 누구야? 누구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한영영과 감사합니다. 지금 머리에 흐르고 있는 이 땀이 말주달기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그냥 마냥 더워서 나는 땀이었으면 좋겠다. 본인 팬들 닉네임도 헷갈리는 애입니다. 네? 오신 분들 추천할 말씀 눌러주세요. 나 오늘 막구도 그렇고 되게 불편하다. 함께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너무 조용해. 뭐 얘기 이거 먹고 이거 후식 티라미스 그리고 뿌띠젤 워터젤리 플러스 포도. 오늘로 인해서 네. 많은 걸 알아갑니다. 좀 문화 맨날 진격의 거인이나 코난만 보고 영화만 보고 그러지 말고 좀 세상에 눈을 떠야 될 것 같아요. 슈기님 헬스장 저희 집 근처에요. 저 헬스장 어딘지 아세요? 나 헬스장 어딘지 말 안 했는데? 여기 주변에 헬스장 진짜 많아요.
철수점 어딘지 아세요? 어우, 땀나. 사진 보고 알았다고요? 아, 진짜 다니신 적 있어? 저 다니는데? 목에 블루투스. 목에 블루투스 이어폰이네요. 여기 옷이 이런 거예요, 옷이. 옷이 이런 거고요. 이거 보고 블루투스 이어폰. 아, 넴. 저도 거기 다녔었어요. 수영장도 있고. 제가 다녔던 곳, 다니신다고 해도, 그냥, 락커나 뭐 옷 갈아입는 데에서는 저 알아봐도, 그러니까 모른 채 해주세요. 뭐 민망하잖아요. 제가 전에 다녔었던 수영장, 예전에 다녔던 수영장, 거기서 제가 나는 BJ다 해서 그 장소가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거기에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거기 끊었어요 이랬거든요. 그 이후로 못 나갔어요. 혜연아, 나의 맨몸을 보면 안 되잖아. 응? 아, 지금은 안 다닌다고요? 아, 다니면 다녀요. 응. 헬스장 맨날 가요. 수영이랑 헬스. 트레이닝도 받고요. 그리고 수영도 잘 수영하고요. 아, 우리 망고님 1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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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면을 다 먹었나? 1회당 얼마냐고 그러셨는데, 1회당이 아니고요. 12회당, 24회당, 36회당,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저 일단은 한번 해보려고 12회당 해가지고 60만원. 비싸죠? 12번 봤는데, 한번 봤을 때 한 1시간 정도 봤거든요. 60만원. 이쁜이 형님 10개 감사합니다. 팬가입어 주시고요. 안 비싼 건가? 단가를 원래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해수 단가를. 피트가 진짜 비싸. 근데 저 피트 하시는 분이 제가 보면 운동하는 데가 부천이잖아요. 고향이 사시는 데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제 직업을 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천 산다 그랬더니 인천 어디요 그래가지고 서구요 그랬더니 서구 어디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동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 청라 사시대. 나 네일아트샵이 청라잖아. 그래가지고 막 신기해가지고 막 아트토토토 막 얘기가 그랬지만 천에 진짜 자주 가는데. 트레이너랑 눈 맞겠다 이러시는데, 죄송한데요. 저 운동할 때는 완전 쌩얼에다가 머리도 안 감고 자고라서 눈곱도 안 뗀 상태로 가요. 말 같지도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피피씨. 안 됩니다, 슈기누님. 너 그 내 슈방길 그 공지에다가도 저기 댓글 달았더라. 응? 근데 PT 받으면 트레이너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 다니는 헬스장은 제 개인 PT는 아니지만 근육 엄청 많은데 나시에 반바지 입고 뭔가 엄청 부담. 아니요, 저는 그럼 근육질 몸에 완전 좋아요. 남자도 꼭 섹시한. 예, 네, 그런 근육질 몸에 약간 장근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약간 근육질 있는 그 되게 좀 장근육도 좋거든요. 근데 그분은 뭔가 마동석 완전 좋아해. 섹시하잖아요. 트레이너가 갑자기 근육에 배 힘들어가는지 배 누를 때 깜놀하지 않아요? 전혀요. 막 다뤄달라 그랬거든. 저 이번에 PT 처음 한다고 막 다뤄달라 그랬거든.
왜 그래요? 아, 재밌어.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야구요? 야구 잘 안 봐요. 저희 언니가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언니 때문에 그냥 옆에서 보는 정도? 저는 축구 좋아해요, 축구. S보단 M이신가 봐요. 근데 그게 뭔 말이에요? S S S N M M M 리안나 노래였나? SM이 왜 성드립이야? SM? 뭐 줄임말인가? S M? M은 뭐야? 떡이 은근히 많아요. 뭔가 오늘 되게 좀 먹방과는 좀 이렇게 어긋나는 이야기가 좀 많네. 슈기님, 여자는 보통 남자 이상형이 어때요? 보통 여자들이 생각하는 이상형 남자.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키가 작은 사람을 좋아할 수 있지만 뭔가 그런 거 있잖아. 키가 작은 것보단 큰 게 더 좋을 거고, 뭔가 못생긴 것보단 잘생긴 게 좋을 거고, 잘생겼지만 뭔가 바람기 없는 걸 좋아할 거고, 너무 좀 뻔한 약간 그런 거잖아. 저는 남자답고 매력 있는 거 되게 좋아해. 매력. 매력 정말 중요하죠. 고기 잘 굽는 남자가 이상형이야. 아, 진짜? 약간 아빠 같은 약간 그런 남자친구 원하는 건가? 살 빼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지. 몸 관리하려고. 아예 제가 먹방하면서 운동까지 안 해버리면요, 저 진짜로 이제 다음부터 먹방할 때 파우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거든요. 파우. 그냥 건강도 건강이고. 아, 더워. 라면, 고기를 잘 굽는 남자와 라면을 귀뚱짜게 끓인 남자. 일단 남자. 일단 남자요. 남자가 없어요. 일단 남자. 어머. 저 내일 남자친구랑 영화 보러 갈 건데, 남자친구 추천 좀요. 약간 이런. 떡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떡? 그니까. 끊이질 않네요, 떡이? 근데 떡이 양이 많아요, 되게 조그매가지고. 아, 진짜 덥다. 잠깐만, 나 진짜 못 참겠어. 에어컨 뻥이야. 슈기님 스쿼트 잘할 것 같아요. 저 스쿼트 잘해요. 바로 잡으면 막 소리 나. 컵 밑에 빵 꺼내신 거 아니에요? 딱 더 있는데. 아니. 거의 다 먹었는데 떡이 생각보다 많네. 면보다 많은 것 같아. 다 먹었다. 이제 떡 두 개 남았어. 아닌데 세? 네 개? 이거 계속 떡이 생기는데? 뭐야? 거의 다 먹은 줄 알았는데 계속 생겨요, 떡이.
근데 이거 마크 정식 되게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똥손이 만들어도 진짜 나는 음식 진짜 절대 못한다 라는 분이 만들어도 맛있을 수밖에 없는. 제가 물 조절도 실패했는데도 완전 맛있어요. 아니요, 인천 토박이 아니고요. 서울 재배가 인천 간 거예요. 제 고향은 그 서울 강서구 방화동 아세요? 떡 없다. 다 먹었다. 동천이랑 가까워요. 맞아. 와, 진짜 덥네. 도시락은 패스. 도시락은 패스. 이거 먹고 싶어. 요거는 요거. 내 맘이야. 앙 배불 게 아니거든. 왜 안 뜯기지? 아, 스티커를 떼야 되는구나. 실망이에요? 아, 먹을까요? 아, 막 배부르고 이런 것보다는 좀 자극적인 걸 먹어가지고. 마크 정식 생각보다 양이 많은가 봐. 어, 네, 은근히 있어요. 먹을까요? 이거 먹을 거지롱. 야. 막 배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게 양이 은근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인 거니까, 두 개다 보니까 배도 이렇게 잘 차고 되게 뭔가 좀, 어머. 어머, 나 무슨 물 만지는 것 같았어. 말랑말랑 해가지고 그냥. 디저트 먹어야 돼. 티라미수를 전자레인지에 좀만 더 돌려 먹으라. 어, 싫어요. 싫어요. 티라미수를 전자레인지? 그거 근데 왜 경계선이 없지? 뭐 뜯는 경계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경계선이 없어. 응?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어찌 된 거야, 이거? 아, 이렇게. 어, 엄청 말랑말랑하네. 달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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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좀 느끼해. 단짠단짠이다, 완전. 약간 치즈 향도 좀 나고. 달콤달콤. 어, 저 얼굴 개빠았다고요? 어, 저도 아는데 오늘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평소보다. 잠깐만요. 어, 나 땀 때문에 아까 웬 이유 모를 식은 땀이 나가지고요. 아이고, 잠깐만. 야,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 오케이. 응?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면
이게 워터 젤리인데 이게 뭔가 좀 엄청 시원한 물 같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막 젤리야, 젤리. 마치 그 뿌띠젤 있죠? 뿌띠젤이 입에 넣은 다음에 혀로 으깬 걸 뱉은 느낌?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시원한 갈증 해소되는 느낌이 없어. 뭔가 그 음료수처럼 이렇게 뭔가 그 갈증을 해소, 갈증 해소되네? 죽이는 나는 세상에서 한 개만 먹는다. 평생 한우 먹을래? 평생 치킨 피자 햄버거 먹을래요? 한우요. 치킨 피자 햄버거는 세 가지 종류긴 한데, 근데 나는 패스트푸드 한 번만 먹어도 금방 질려. 맛있다. 앙베불띠? 이건 몰랐지. 방심하지 말라규. 잘 먹었습니다. 마크 정식 맛있었어요. 별 5개 중에 4개 정도? 네. 맛있었어요. 앙베불띠?